자,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는 겁니다.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요, 첫 줄에서 포커스 맞춰주시면 돼요. 첫 줄에서 뭘 말하고 싶은지 나와요. 몇몇 사람들한테 paying attention to,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not others, 다른 사람들한테는 not paying attention to,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타인에게는 집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You are being dismissive. 네가 무식가는 사람이거나 or arrogant, 거만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dismissive, 멸시하는, 무시하는 이런 말이거든요. 하거나 arrogant, 거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집중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는 신경 쓰고 누군가는 신경 쓰지 않는 게 네가 그냥 거만하거나 무시하는 유의 사람은 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니라고요. 이게 주제네요. 이걸 뭘 해야 되죠? 자, ing 주어니까 단수동사 쓰는 것들은 뭐 당연하고요. It just reflects. 그것은 단지 반영합니다. A hard fact. 딱딱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확실한 사실, 확고한 사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몇몇 사람들한테는 주의를 갖고 몇몇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주의를 갖지 않는다는 건 사실입니다. There are limits. 제한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On the number of people. 사람들의 수의 수. 어떤 사람들? 명사, 명사, 종사. 우리가 pay attention to.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 여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develop a relationship with. 우리가 함께 관계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people that we can possibly pay attention to 전체사 남고요. 또는 we can develop a relationship with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The number, 수에는 제한이, 한계가 있습니다라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고 싶어도 그 수를 넘어가 못한다는 거죠. 몇몇 과학자들은 심지어 believe, 믿습니다. The number of people, 사람들의 수. 어떤 사람들이요? 자, with whom, 그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 with는 결국 여기 뒤에 빠지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 people 뒤에 whom 나왔다고 치면, with 뒤로 가서 whom 나왔다고 치면 사람들에 대해 설명하죠. We can continue,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stable, 안정된 social, 사회적 relationships, 안정된 사회적 관계를 with,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요. Might be limited,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by our brains, 우리의 뇌에 의해서. 이어서 가 보면요. The number of people. 사람들의 수죠. 사람들의 수가 might be limited. 제한된다고요. 우리의 뇌에 의해서 사람들의 수 자체가 제한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We can continue. 우리가 계속해서 stable social relationship 하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 사회적 관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면 불완전이잖아요. 여기 people 명사, we 명사, can continue 하면 동사니까 관계대명사잖아. whom 관계대명사.
네, we can continue stable relationship 하면 목적어, 완전. 자, with 전치사 나와서 명사가 없죠. 이 명사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 관계를, 안정적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들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의 수가 뇌에 의해서 제한됩니다. 라고 한 거죠. 자, 로빈 덤버는요, has explained. 내 친구예요. 되게 유명해요. 설명해 왔습니다. 우리의 마인즈가요, 오직, 진짜, 단지, be capable of, ing, 뭐뭐 할수 있다고요. be able to랑 같은 거 알죠? forming, 형성할 수 있다고요. 의미 있는 관계를요.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maximum, 최대치, 약 100과 50명, 그러니까 150명과요. 150명과 최대치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구글인가 어딘가가 150명이 되면 회사를 분리시켰어요. 그런 식으로. 네. Whether that's true or not. 사실이건 아니건. It's safe. 가짜 주어. 진짜 주어입니다. 안전하죠. To assume. 가정하는 거예요. 접속사 that assume의 목적어 됩니다. We can't be real friends with everyone. 우리가 모두와 진짜 친구가 될수 없다는 걸 가정하는 건 안전합니다가 되는 글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 글이 하고 싶은 얘기는요. 여기서부터 정리 한번 더 해드릴게요. Paying attention to 집중하는 거, 집중하는 거요.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 이건요. 어딨죠? 당연하다 없나?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두랑 실제 친구가 될수 없다는 건 당연합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돼요. 화면 자꾸 흔들리네요. It just reflects a hard fact. 진짜 완전한 명백한 사실을 반영합니다. 라고 하면서 또 다른 키워드를 limit, 제한 얘기하죠. 한계. 제한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미 있는 관계는 우리의 meaningful relationships는 are limited, 제한됩니다. 제한되다 같은 거뭐 있어요? restricted. 제한됩니다. limited. 요게 키죠. 왜요? 뭐 뒤에 설명 나오겠죠. 대놓고 또 여기 나오잖아요. 사람들의 수, 우리의 뇌에 의해서 제한되니까요. 어? 자꾸 왜 이러지? 제한되니까요. 그래서 그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의미 있는 관계는 최대 150명.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와 친구가 될수 없습니다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it isn't true. 당연하죠. 이렇게 써도 되죠. 뭐가 당연해요? To pay attention to. 집중하는 거예요. 뭐, 한정된 사람들, 제한된 사람들, 아니면 뭐, 뭘까요? 소수의 사람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의 균형이 uneven. 고르지 않죠. 고르지 않은. 불균형이 맞춰진 unbalanced 아 스펠링이 미치겠네 요즘에 참. unbalanced 됐죠? 안녕 살려줘요 스펠링이 제일 힘들어요